너? 얼마나 고단하세요? 피곤하시죠? 아차, 얘 정말 사람 놀래켜주네. 아, 뭐하러 나와? 추운데. 에휴, 이런 바보. 아이, 뜨끈뜨끈 아랫목에 푹 파묻혀있지 뭐하러 나오냐? 열려놨다, 임마. 열려놨어. 저녁은? 아, 시간이 얼만데. 병원에서 대충 끝냈어. 아니, 왜? 얘기 좀 하자고. 아, 그래, 저 들어가면서 하자고. 아니야. 나 악 쓸 것 같으니까 학교 운동장으로 가자고. 아, 야, 아니 무슨 얘긴데? 무슨 얘기가 있는데 운동장으로 가재? 너 나도 연탄불 갈라고? 가자고. 가서 얘기해. 야, 야, 야. 너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니? 아니. 혹시 너 반지 때문이야? 그래. 집에 가. 가서 얘기해. 안 돼. 가자고. 아니. 아니 너 뭐 그거 별것도 아닌 일로 학교 운동장까지 가야 하냐고. 난 대단해. 몹시 대단해. 발효 같은 거 없어? 자 봐. 나도 반지 뺐어. 결혼 안 했다고. 결혼 전이야 우리들은. 그러니까 나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되는 거야. 알았지? 그래. 뭔데? 아, 해봐. 결혼 반지를 집에 빼놓고 출근하는 저희를 말해봐. 저희? 저희. 그걸 저희라고 잡는 네가 추측하는 내 저희는 뭐냐? 네가 말해봐. 결혼 반지는 죽어서도 끼고 무덤까지 가야 하는 거야. 왜 빼나? 결혼 반지는 스스로에게도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줄곧 잊지 않게 해주는 거고 남들에게도 결혼해서 임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. 그걸 왜 빼나? 예, 지은아. 결혼 안 한 사람이고 싶어? 결혼한 남자를 펴내고 다니는 걸 피해야 할 이유 있어? 야, 이 자식아. 난 그저 걸리적거리고, 어? 귀찮아서 빼놨을 뿐이야. 어? 그리고 귀찮아? 결혼링이 귀찮아? 생전 안 끼던 반지 아니냐, 임마. 어? 난 시계도 잘 안 차는 성미가 너 몰라? 그래도 너 때문에 안 차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혼하고 줄곧 끼고 차고 했다. 어? 봐라, 자면서도 찼다, 시계. 어? 시계. 너 홀렸잖아. 어? 시계 생전 처음 차냐고. 그래. 그래, 그랬으면 됐잖아. 그만큼 성의를 보였으면. 성의 보여? 그리고 또 하나 있어. 남자가 반지 낀 거 나 정말 보기 싫어. 어? 아니 기집애냐? 어? 남자가 반지 끼고 다니게? 아니 엘비스 프리슬리야 내가? 어? 그래서 안 낀 건데. 아니 무슨 저희야 저희는? 그래도 껴야 해. 결혼 반지니까. 대바신 내 거니까. 반지는 대바시가 내 거라는 표식이니까. 아니,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니? 반지 안 끼고 나가 결혼 안 한 척 여자애들 홀리려고 그러지? 너, 어? 잘하다간 의부증으로 발전할 소지가 아주 타분하다. 낄 거야? 안 낄 거야? 그래, 끼자. 끼마. 껴야지 뭐. 껴. 아, 이제 속이 후련하네. 그리고 또 하나. 전화를 그렇게 팍 끊는 데가 어딨어? 자존심 상하게. 바빴어. 아무리 바쁘도 그렇지. 난 반지 때문에 골라 전화했는데. 발효. 반지 꼈어 너. 정말 아 내가 정말 미친 놈이지. 아 잠깐 내가 왜 갔지 내가. 아유 정말 아.